네, 지금 팩트가 아닌 소설의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의 그 어떤 힘들이 받고 있는 기대감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거치고 나면 뭐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에 대한 좀 관심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또 2차 전지도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잘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작년 가을에 굉장히 좋았었던 대표 업종이었죠. 근데 그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관심들의 이제 조금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잦아들었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사태의 안타까운 것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최근에 좀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매출 여부를 상당히 따집니다. 근데 매출이 오히려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생각보다 줄어든 건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고전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만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영업이익은 언젠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이익이 났다? 이건 상당히 좀 어렵죠. 물건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물건을 못 구해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2차전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공장을 증설하려고 증설 이미 했거나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때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고요. 첨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하도 3천억 원에 대한 매장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증권가에서 과연 소화될까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완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돈 갖고 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는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미래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아가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뭐 LNF 이런 등등의 관련 주들의 급등이 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몇몇 종목들 좀 기술적인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BM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급락했었던 그런 상황들, 음봉을 지금 뭐 가볍게 뚫어주고 있죠. 오히려 그때 당시 거래량이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가볍게 뚫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이제 급매물을 오히려 뭐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첨보라든지 첨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장주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차트 모양만 보면 상당히 이쁘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바닥은 확인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LNF네 죄송합니다. LNF 같은 경우 지금 주가의 모양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첨보, 또 LNF까지 좀 기술적으로 좀 흐름도 살펴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좀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느 종목? 저는 에코프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비용 부담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서 쭉 단기적으로는 좀 더 슈팅하겠죠. 뭐 러시아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슈팅을 하겠습니다만 뭐 이런 부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달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 때 지금 이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반기 때 공장을 가동하면 물론 수익은 100% 안 나오겠습니다만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고 내년부터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정도라면 꽤 상당히 좀 뭐 손이 나가고 싶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슈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